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인류 구원의 신비, 긍휼로 품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1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33절, 36절은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의 구원이 나중에는 차고도 하고 넘쳐서 그것이 어때요?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유대인의 구원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선교를 했다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방인들만 진정 돌아오기를 원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포기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민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우리가 한국에 사는 입장으로 되냐, 저분들이 뭐 한국에 살기를 포기해서 외국에 가서 살고 있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이렇게 이민 떠난 분들을 만나보면요, 한국에 대한 그 기도와 사랑과 그것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같은 동족들이 오히려 더 생각나고 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압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역전돼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요, 막 눈에 보이는 현실은 최악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최악으로 가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역전이 돼. 역전이 돼. 역전이 돼. 목동에 한사람교회 이명훈 감독님이 개척하셔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래요. 하나님, 지금은 개척해서 내가 맨 꼴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뒤로 돌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맨 꼴찌가 뒤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1등이 돼. 군대에서요, 앞으로 가면 뒤에서 맨 뒤는 편해. 근데 갑자기요, 뒤로 돌아 아이가. 그러면요, 맨 뒤에서 쫓아가던 사람이, 군대는 참 재밌어요. 집밖으로 모였다가 앞으로 가, 뒤로 가. 막. 근데요, 뒤로 돌아가면 맨 뒤에서 가면 끌려가면 뭐 부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뒤로 돌아가. 그러면요, 맹꼬른 꽁지가 뭐가 돼요? 여기가 그냥 선두가 돼가지고 막 긴장이 돼.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뒤로 돌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뭐예요? 나중되기도. 그게 유대인이에요.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또 나중됐다고 교만하면 또 뭐가 돼? 또 하나님 뒤로 돌려버려. 그러니까 다윗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사울왕을 욕하지 않은 것,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요, 사울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사울이 너무 잘했더라면요, 다윗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울왕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선택받은 뭐예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한 은혜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저도 뭐 여기저기 선물을 많이 주다 보니까 누구 선물 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안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선물 가지고 다른 분을 갑자기 줬어요. 그러면 그 다른 분 받은 사람은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생각한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어? 그 원래 선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못 받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악으로 갈수록요, 거기서 역전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건 눈으로 보면 뭐예요? 최악의 상황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아버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왕이 하나님을 믿어요. 요셉이 억울해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도 억울해도 감옥에 들어갔어.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옥문이 열려요. 그게 뭐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바다 앞이 가까이 왔지만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역전이 돼요. 역전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의 판단을 뭐예요? 헤아릴 수 없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기 위함이다. 결국은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고 악한 길로 가게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신다. 31절에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의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도 긍휼의 여기심을 받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말하면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비밀에 대해. 2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28절에 보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뭐 다
다시 뒤집고 뭐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36절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으로 그분에게 돌아간다. 여러분 큐티 책 뒤에 보시면 윌리엄 더니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성과 논리적 추론에 갇힐 수 없는 경이로운 영역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고 계신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포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해.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울 왕이 교만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저 사울 그냥 멸망시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자식이 여러 명이면 한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야 쟤를 그냥 없는 셈 치자 그래요? 그럼 부모가 어디 있어? 돌아오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 왕이 교만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뭐예요? 삼손처럼 삼손이 교만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마지막에는 어때요?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은요 사울왕이 교만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뭐 했을까요? 원했어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정말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원했어. 야, 저 다 배신했으니까 저 확 그냥 죽어라 그냥.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래도 택한 제자인데 야, 저놈은 나를 팔았으니까 그냥 확 그냥 자살해서 죽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환경이 최악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한번 선택하고 한번 붙잡고 한번 마음먹은 것은 하나님은 이루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